자, 여러분들 보험 일반 우리 마지막 파이널 특강 관련된 OT 시간을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여러분들 뭐 기본 이론이라든지 심화 과정 또는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진도를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그쵸? 자발적으로 중간 생략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에 따라서 그거는 개인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 요 부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파이널 특강을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특강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뭐 라이브 강의에서는 상품 중심으로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렇게 라이브 강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일반에서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파트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추려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2024년도, 우리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7월 달에 바로 이제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과정을 지금 온게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지금 기본 이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기출 문제가 나왔고 그 기출 문제를 응용 문제를 뭐 출제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뭔가의 좀 함정 부분들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신 분들도 있고 만들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파이널 특강 관련돼 가지고 나만의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오답 노트인 겸 그쵸? 마무리 핵심적인 나만의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자라는 차원으로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중요한 부분들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널 특강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그 교환으로 유인물로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 노트를 물론 뭐 문제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만들었다라고 할때 핵심 정리된 이 노트를 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정리 노트 만들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문제집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지만은 그 단원별 중요 포인트를 짧은 시간 동안에 내 걸로 정리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 와중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우리 중요 포인트들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요약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인 기본 이론에 대한 그 이해는 선행돼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바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외우지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시험장 가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풀때 분명 우리 교재에 어느 단락에 나온 내용이다라는 것들도 나는 알아요, 시험 볼 때.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머릿속으로 잘안 그려지죠? 외우는 게 암기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 시험 볼 때까지 안 외워지더라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이 뇌라는 게참 신기하죠. 어느 정도 잔상이 남아요. 잔상. 위에가 플러스였나 위에가 몇 글자였지? 밑에 두 번째 줄은 몇 글자였지? 왼쪽은 뭐였지? 오른쪽은 뭐였지? 이런 잔상이라는 게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안 외워지는 부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요. 그쵸? 그림 만드는 거 이렇게 그림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려면은 우리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계속 몇 회독을 하시면서 그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정리한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정리 뭐 서브노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잔상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요 과정에서 핵심 정리 노트를 가지고 나만의 그쵸? 전체적인 교재의 그 내용들을 좀 피드백 떠올리시면서 로드맵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함께 시험 볼 때까지
그렇죠? 이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 앞에 과정들의 계속적인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험 일반과 관련된 회독 그리고 핵심 정리 포인트 이게 이제 파이널 과정의 1회독을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정리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실전 문제에 딱 내가 체질화 시키는 거죠. 체질화 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학습 범위를 아주 더 슬림하게 다이어트 시키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리 포인트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또 풀어보시고 직접 시험장 가셔가지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뭐 함정도 잘 피해가시면서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마지막 과정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의 핵심 노트 못 만드신 분들 이 과정의 교환을 가지고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의 핵심인 건지 정리 포인트. 이 정리 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틀릴 부분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다 시험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다른 게 아니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는 연결점이다라는 거죠. 시험에. 시험에.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한정해서 요 마지막 파이널 과정을 좀 진행했다. 이렇게 과정 취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짧은 시간 동안에 길게 안 할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딱딱 끊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파트 10번부터가 우체국 보험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파트 9번까지 그래서 1파트부터 9파트까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 올라와 있는 거 그 강의 시간, 플레이 시간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단원별로 1달락, 2달락, 2달락 이렇게 좀 정리해 가는 거구나. 라는 취지를 좀 미리 알고 여러분들 이 과정을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 선택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보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다른 것들도 막 바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험 일반 이제 웬만큼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굳이 수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선택 과정이니까 나 마무리 한 번 정도 들으면서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 뭐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 부분들을 한정해서 그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시험장 와서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라는 차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수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